막이라는 세다. 어 뭐야, 어 개아형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노골이 형님도 사업을 하시는데 술을 안 좋아하는 것도 약간 상무 형님하고 비슷해가지고. 네. 상무 형님하고 성격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상무 형님 딱 처음 봤을 때 어 뭐야 이거 약간 노골이 형님하고 너무 이미지가 비슷하셔가지고 제가 괜히 리틀 너구리 형님이랑 한 거 아니거든요 형님.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형님이 또 제 인생의 또 멘토가 너구리 형님이시기 때문에 제 인생의 멘토 형님의 또 리틀이라고 하면 형님도 왜 딱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아 종도 형님 좋아하시는데 다 2티어라고요? 어 스타랑 다 똑같으신데요 종도 형? 어 당구 골프 포커. 예? 아니 근데 개아형 아니야 노골이 형님 지금 방송이 없는데 굳이 아부 떨 필요가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호텔은 호타 형님이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지금 호타 형님하고 너구리 형님 같이 골프 치러 왔잖아요. 옛날에 제주도에서 정모했을 때 호타 형님하고 저랑 너구리 형님하고 배추 형 이렇게 다 또 장군이 형 또 누구야 오징어 형 또 많이 모여서 정모했었죠 제주도 정모. 사정이 형님이 원래 아디다스 매장 하셨었고 매장 한 4-5개? 오징어 형은 요즘은 이제 저희 방 사람은 아니죠. 옛날에는 이제 저희 방 사람이었는데 메카닉이네. 어, 좀 빡센데 이번 판? 아니 심지어 어제 그냥 그 내성이 형님이라고 54세 형님 있는데 이름을 듣고 내성이 형님 일하는 걸 맞추시는 분이 있던데 아프리카에. 피파 온라인 4 2021 썸머 페스타 사전 등록과 정식 등록만 참여해도 푸짐한 혜택 즉시 지급. 보상도 기간도 더 화끈해진 2021 썸머 페스타. 올여름 혜택은 이제 시작이야. 피파 온라인 4 사전 등록 진행 중. 신기하던데? 내성 형님은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요즘 아마 일 바쁘시다 해서 안 오시는데 아, 맞추시더라고. 혹시 전적으로 봤을 땐 2차 갈 것 같긴 해. 네, 원래 그 헬스장에 수영장 있는 거 대전 둔산동에 이렇게 좀 크게 차리시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뭔가 아무것도 안 하시네. 뭐 레오 형님도 사장님이고 나남 형님도 사장님이고 파업한 형님들 많으시지 뭐. 나남 형도 아직 하시지 않나? PC방하고 수가 있다고. 알아서 막아야 돼요. 그 누구야 현재 조용히 형님 최대한 버텨봐. 아 정리하셨나요? 나남 형님 결혼하는 거는 가야겠네요. 포항에 산다고 했죠? 갤럭시 형님 안녕하세요. 아 그러니까 갤럭시 형님도 사장님이네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형님들? 그러니까 포항에 산다 했죠? 근데 왜 결혼식을 원래 남자가 있는 쪽에서 하지 않나요 보통? 그럼 원래 부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요즘은 그런 거 없나? 포항에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저희 방 오래된 열혈 형님 한 분. 원래 그 나남 형님 별명이 독거노인이셨는데 네. 드디어 결혼을 하신다고. 포항에 그 나라 형님이라고, 나라 형님 그 포항에서 맨날 낚시 많이 하더라고. 알려줄 것 같은데? 아 종도 형님도 팔려 가신 거예요? 난 결혼하면 보통 다 남자들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결혼식도 남자 집안 쪽에서 그 약간 그런 쪽에서 하니까. 리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가려면 스타드라 일단 못 가게 막아주고 있긴 한데. 리버를 하긴 해야 돼. 아, 저기 다버시님이 페아헤딩가 좀 하더라고? 저번에 낮 시간에 많이 하는 것 같다 느낌? 전판, 이번판 7시도 좀 잘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C 랠리 못 시켰어도 졌고 지는 경우의 수가 좀 생각보다 많아. 아마 저 그 조만간에 서울 가거든요. 상무 형님 가면은 그 아까 전에 계셨던 포타 형님하고 너구리 형님하고 한 번씩 보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저녁에는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원래 보통 저녁에 가는데 서울을 가면은 좀 일찍 가서 형님하고 여의도로 넘어가서 너구리 형님 만나서 같이 밥 먹고 PC방 가서 좀 게임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저녁에 또 그 다른 형님 만나 머리 제일 형님이 저녁이 안 되시니까 시간이 저녁이 안 되시는 거 맞죠 형님? 네. 근데 너구리 형님은 그거는 좀 자기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너구리 형님은 상남자라에 눈치 안 본다고. 뭐 성모 형님도 결혼 안 하시기 전에는 눈치 안 보셨다고 하니까. 리버를 견제하면서 캐리어가 잘해. 경기가 너무 불리해서 이기려면은 지금 캐리어 가야 돼. 리버로 견제하면서 이제 9시는 제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씨 뭐야 정식 등록만 참여해도 푸짐한 혜택 즉시 지급! 보상도 기간도 더 화끈해진 2021 썸머 페스타! 올여름 혜택은 이제 시작이야! 피파올라인포 사전 등록 진행 중! 튕겨서 아니야 그냥 해도 돼요. 해도 돼 그냥 해. 냅둬. 아 유튜브 좀 킬라고. 아 풀어도 돼. 중동이 하이. 형이 많이 화났네. 이제 오지게 흘러서 화가 많이 났어. 업그레이드도 잘 눌렀겠지? 업그레이드는 그나마 따라갈만하다. 오케이 이러면 할만해. 코스도 많이 터는 상태라서 업그레이드를 안 눌렀으면 따라갈만하지. 아 이 컴퓨터가 비싼 거여도 자꾸 튕겨.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 주고 산다고 형님? 개 닿네. 씨, 존나 웃기네 생각보다. 아니 아까 우리 상무 형이랑 할 때는 그래도 우리 6연승 엄청 빨리 했는데 뭐야 갑자기 게임이 무기전이 많이 나오네. 알고 봤더니 상무 형님이 에이스였나? 나는 맘에였고 얘는 메카랑 운영하기 좀 얘 이거는 이 사람이 좀 잘하는 사람이야. 좀 어려우네. 생각보다 잘하더라고 저 테라분이. 운영 싸움이었지 뭐. 근데 만약에 셋이 넥서스 못 깼으면 졌지. 저쪽이 캐리어 가도 더 빨리 가고 멀티검 4개니까 근데 셋이 본진이랑 안마 날리니까 저기서 이제 아니 우리 몇 판 졌지? 아 2판밖에 안 졌네. 많이 진 줄 알았어 엄청.